첫 번째는 우리 회사에서 그냥 운영할 차 예. 거기다 달아놓는 방법이랑 예. 두 번째는 이 넘버를 바로 빌려줄 기사가 차를 들고 들어오는 경우. 네, 디젤 트럭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번호판 하나 더 구매하려고. 지금 운송면허 허가권 하나 있어요? 네네. 차 톤수는 몇톤몇 년씩 탈 거예요? 차또 사야 될것 같아요. 몇 너무 톤으로요? 없어가지고. 모르겠어요. 뭐, 좀 낮으면 좋을 것 같은데. 방법은 뭐두 가지인데요. 예. 첫 번째는 우리 회사에서 그냥 운영할 차 예. 거기다 달아놓는 방법이랑 예. 두 번째는 이 넘버를 바로 빌려줄 기사가 차를 들고 들어오는 경우. 아, 차를 들고. 예, 그 바로 위스닥 써가지고 네네네네. 임대로 돌리는 거. 둘다 상관없어요. 그게 일부 양도한 기사면 톤수는 몇 톤? 1톤으로 하게요? 네. 그게 차값이 가장 싸니까, 넘버값도 그게 가장 싸니까. 예. 차를 먼저 정하셔도 되고, 예. 아니면 뭐 저희 쪽에 의뢰해서 가장 저렴한 차에 네. 장착용으로 그렇게 해도 되고. 네. 한대 그렇게 해서 진행해도 될것 같아요. 네. 차는 직접 구하실 거예요? 예, 그래야 될것 같아요. 예, 나중이라도 용도라도 뭐 회사에서 쓰는 용도면 좋고, 그냥 세워놓기는 아깝잖아요. 그렇죠. 예, 저 한번 알아보시고, 어떤 용도로 쓰겠다, 우리가 카고가 필요하다, 윙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도 매매 상사니까 차가 있어요. 한번 알아보시고 요청하시면 저희도 구해드리든가 할게요. 아, 알겠습니다. 그 그러면 차. 결정을 조금 서둘러야 돼요. 왜냐하면 이게 양도 양수하는데 조금 늦어지면 3주 정도 걸려요. 20일. 지금 말일이니까 6월 말 전까지는 종료를 해놔야 되니까 그렇죠. 좀 서둘러서 한번 알아보세요. 알겠습니다. 정해서 바로 연락드릴게요. 네.